다음은 대리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유민식님, 현재 중고차 시장은 허위 딜러와 허위 매물이 판을 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로 진출하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딜러들이 반발이 심하여 잘안 되는 현실입니다. 총재님께서는 대기업 중고차 진출을 어떻게 보시고 또 허위 매물, 허위 딜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대기업이 자기들이 만든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중고차를 다시 인수하고 새 차로 팔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을 만드는 거야. 자기들의 차량 판매의 수단이야, 그게. 중고차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고차를 인수해서 해야 이새 차를 살 거란 말이야. 근데 중고차 팔 데가 없어서 차를 못 산다는 거야. 중고시장에 가면은 값도 제대로 안 쳐주고 못 판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차를 팔때 중고차가 됐을 때는 어떻게 인수하겠다. 이런 것까지 아예 계약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차를 팔기 위해서 중고차의 서비스 부분이라고 봐야 돼. 아,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영세 중고 자동차 판매 상황 굶어 죽느냐? 아니야. 그들은 그들대로 활성화해 주고,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대로 활성화하고, 거기를 원치 않는 차, 뭐,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차체가 많이 손상이 갔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수를 잘안 해요. 대기업에서. 그런 차는 중고시장으로 가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탈수 있게 싼 차로 뭐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매입해서 중고시장에 헐게 팔고, 내말 이해가죠? 그럼 중고시장은 그 대기업의 차를 사가지고 다시 중고차로 파는 거, 이렇게 이중화하면 돼. 내말 맞죠? 이원화 하는 거야. 중고차 시장과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대기업은.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없애질 않아.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은 중소기업차를 얼마에 매입하고 새 차를 팔고 그 중고차를 적절한 가격에 중고시장에 넘겨주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이렇게 활성화하는 건 바람직해. 알겠죠?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직접 중고차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중고 상인들이 생업이 달려 있어요. 알았죠? 허위 매물이나 허위 딜러도 있다는데요. 이런 거. 근데 이 허위 딜러나 이런 사람들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록증이 있는 중고 자동차 시장을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 사면 안 되겠죠? 저거는 어느 나라나 어디 가도 허위가 존재해야 안 해. 그거는 자기가 조심하기 나름이야. 저는 원천 차단은 어려워. 알았죠?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내가 옛날에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 세금 없앤다 그랬죠. 그러면 허위 딜러나 허위 차가 거의 없어져 버려. 지금은 세금 안낸 차들이 극비리에 막 팔고 이러죠. 대포차라고 그래. 이게 사람 납치하는 데 쓰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름에다가 세금을 다 매겨버리지. 자동차에 별도 고지서를 안 내보내. 지금은 15가지 자동차 세금 있는데 한 가지만 두겠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